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기업 여기사 2021년 1회 법규 기출 문제 볼게요. 자, 81번 문제. 환경 기술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자, 환경 기술인 교육, 그다음에 환경 기술인 준수사항 지키지 않은 자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네, 과태료입니다. 이제 정답 2번이에요. 자, 82번. 자, 요것도 잘 나오는 거죠?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 종류 뭐 있나요? 시도지사.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수도권 대기환경 성장, 블라블라 해서 환국환경공단까지 설치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 종류 세 가지 있죠. 도시 대기, 도로변 대기, 중금속, 대기 중금속. 요세 가지는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지금 시도지사 세 가지 있었죠. 뭐였어요? 네, 도시, 대기, 그다음 대기, 그다음에 대기 중금속,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네, 도시 대기, 도로변 대기, 대기 중금속. 요것만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다시 한번더 한번 볼까요? 도시 대기, 그다음에 또 뭐? 대기 도로변 대기, 대기 중금속, 도시 대기, 도로변 대기, 대기 중금속,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83번 봅시다. 자, 요것도 요즘 잘 나오죠. 대기오염도 검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누군가요? 이거 오답도 딱 요 기간으로 나오죠. 어디예요? 네, 환경보전협회죠. 자, 우리 대기오염도 검사 기간 그러면은 세 가지 있습니다. 아, 네 가지 있죠. 뭐예요? 국립환경과학원. 그죠?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어디?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혹은 수도권 대기 환경청, 환경청 들어가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까지 이제 검사 기관에 들어가는데 우리 환경보전협회 그러면 얘는 교육기관이죠. 그죠? 교육기관이지 검사 기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염도 검사 기간 여러분 요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84번 봅시다. 자, 요거는 아주 아주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자, 여기에서 시멘트 수송이네요. 수송 공정에서 적재물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으로 몇 센치야까지 적재해야 되는가? 자, 요거 여러분 찾아가면은요.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있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여기에서 지금 수송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수송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수송이니까 3번, 배출 공정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배출 공정이 수송 공정에서 이제 요 적재할 때 얼마로? 네, 5cm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끝머리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갑시다. 1번이 정답이에요. 85번도 여러분, 똑같아요. 85번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85번도 지금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공정이죠. 그죠? 역시 앞에서 봤던 고 법규 공목에서 싣고 내리 공정, 요거는 배출 공정 2번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평균 풍속.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는 평균 풍속 얼마냐? 요거 8m per sec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요것도 아주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나왔네요.